아시안 게임에 나오겠다. 막 그렇게 막 또 서해 공격하고 나서요. 포 쏜 다음에. 이건 과거에도 많이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어떤 전략에서 나온 겁니까? 어떤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김정일 시대 때는 그 김정일이가 통전부 제1부부장, 뭐 외교부 제1부부장, 인민군 부총참모장, 뭐 작전국장 불러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체육 경기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맞춰봐. 시일이랑. 네. 그게 딱 프레임을 짜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특징이 뭐냐면요. 군대에서, 아, 저 확, 저 와서 까부는데 저희들이 한번 혼쌀 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아, 군부에 지금 좌지우지 된다는 아니, 얘기입니까? 그 소리는 아니고요. 네. 군에서 뭔가, 아, 이거 서해 해상풍계에서 NLL은 지금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네네. 거는. 지금 북한이, 남한군이 자꾸 와서 우리 그 해국 좀 내려가면 자꾸 못 살게 구는데 저걸 언제 한번 혼을 내겠습니다. 그래. 아, 박살 내버려. 그랬는데 그 다음날엔 체육 부분이든가 아니면 뭐, 그 대남 통전부든가 이번에 우리가 남한에 가서 아시안 게임 가서 아주 적들을 박살 내고 오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해. 네. 그러니까. 원칙이 없다 이거죠. 조정이 없다는 거죠. 아. 정책 조정이나 갈등 조정이 없고 여기서 올리는 게 마음에 들면 오케이. 그 다음날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마음에 들면 오케이. 이렇게 조정이 없이 진행되는 게 지금 북한 실상이고. 영어로는 랜덤이라고 합니까?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해군 함정에다가 포를 쐈는데 그건 네. 군대 일이고. 네. 통전부는 그걸 포스터를 몰라요. 네. 우리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이런 걸 보고 가서 뭐 남한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그러면 그것도 해. 네. 그 다음 날에 또 우리가 뭐 영화를 어떻게 그것도 해. 이런 식으로 부분마다 올라가는 것이 갈등 조정이나 정책 조정이 없이 그때 지도자의 변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날 아침에 결정이 된다. 컨디션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서 된다. 네. 그러니까 전날에 우리 연평도 넘어서 포를 쏘고 그 다음날엔 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할 수 있는가 하면 북한 내 정책 갈등이나 혼선은 자체 놓고라도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저것들이 정말 아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이 네. 정말 저렇게 잘 조종을 해서 하루는 뺨을 때리고 그 다음날에 나와서 싹 웃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정원에서는 분명히. 그걸 분석할 거 아닙니까? 이걸. 당연하죠. 네, 계속 당연하죠. 분석을 네. 하는데 우리 스스로 혼란스럽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 특히 혼란스러워하죠. 네. 이게 여기는 왜 이렇고 여기는 왜 이러냐. 그런데 뭐 적어도 국정원이나 해당 부분에서는 김정은이 통치 스타일을 알고 지금 김정은이 통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 저거는 약간의 불협화음에서 나오는 거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나 국민에 대해서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는데도 이 서해 포탄 쏜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안 했다. 계속 거듭 자기네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아, 포탄 쏜 게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황당한. 한국군이 지금 황당한 지금 도발을 하고 있다. 계속 그러는데, 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세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느낌이 읽혀져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쏘긴 쏘았는데, 쏘려면 제대로 맞춰서 쏴야 되겠는데, 그냥 적당한 데다 쏘아놓고, 그냥 자기네는 서해에서 지금 뭐 한국군이 도발을 하고 포를 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주민들은 단결이 될 거 아닙니까? 아 한국군이나 미군이 같이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결속이 되는 거거든요. 단결이. 네. 그런데 한국에 대고는 우리 안 했다니까. 우리 정말 무죄라니까. 그런 걸 보면 아 이 친구들이 좀 정세가 악화되는 걸 좀 두려워하는구나. 빨리 금강산 관광 정상화하자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고 네. 뭐 임진강 모래도 좀 우리가 팔아먹고 싶고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조금 네. 좀 완화책 쪽으로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 네. 사실이고요. 네.